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수고하십니다. 네. 예, 요즘 그 월참에 임시 이사에 이런 거 어제 임시 이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결국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이 임시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 예. 최초로 이사회가 열렸거든요. 네, 첫 이사인가요? 예, 첫 이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좀잘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아, 뭐 역시 뭐 변호사님들이 뭐 대거 이렇게 뭐 우리 작은 재판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네. 빈틈없이 잘 했겠죠. 예. 근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이 선거관리 규정 뭐 개정이라든지 이런 재반 규정의 개정 이런 거는 잘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선거관리 규정이나 이번 임시라는 건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거를 위한 임시 아닙니까? 근데 이번 이사회 안건에 선거로에 관련된 안건이 핵이 빠졌다. 그건 뭐냐? 선거 날짜에 대한 안건이 없고 그렇죠.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11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5시 정도에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점심 식사도. 점심 식사도 그때까지 그냥 걸러가면서 아주 경론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고생들 많이 예, 그러니까 하셨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월남 참전자 생긴 이후에 하여간 점심 식사를 걸러가면서 5시간씩, 6시간씩 막 회의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는 그렇게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오셔가지고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네, 수고들 많이 아, 하셨습니다. 그러시네. 네. 무슨 안건에 보니까, 네. 무슨 2018년도 예결상 승인의 건,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이런 것들이 제일 올라와 있던데, 글쎄, 저도 그 안건이 올라온 걸 보고 좀 의아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예결산 승인의 건이라는 건 우린 제도상으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가 지금 작년 해직되지 않습니까? 해직됐죠.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없는 예산 결산 승인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감사가 없으면은 외부 공인인 회계사 같은 데다가 위탁을 해서 이게 과연 2018년도에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그 사람들한테 좀 비용을 주고라도 그걸 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상정이 되면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 결산을 해달라니까는, 아니, 우리 전우들도 시체말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짚고 넘어가는데, 명색이 변호사가 11명입니다. 회장까지 12명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무슨 책임을 지려고 거기다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회장님, 그런데 예. 네. 2019년도 예결산이 아니고 2018년도 예결산은 또왜왜 또, 그러냐 하면은, 2018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승인은 2019년도에 총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도에 2019년도에 정기총회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도 정기총회를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상태에서 지금 예결산이 법적으로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보훈처에서 지금 여기가 사고 단체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급히 할게 아니라 그렇죠. 나중에 정상적으로 이제 감사가 오고 그랬을 적에 감사 보고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이 집행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걸 성급하게 했는데, 결국 변호사 지부장 대행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이번 이사회에 할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문제는 보류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임시회장단들이 할 일은 선거를 위한 임시회장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예결산이 나오고 말이죠. 무슨,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게시판에도 올리고 좀 짜증을 내버렸는데, 네. 안건도 보면은 이번에 주 임무인 선거에 대한
총선 임시 회장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한 건은 없고 예. 한 건이 있더라고요. 뭐 원복에 뭐 선거관리규정 뭐 원복인가 뭐 그거 하나 있던데 그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려나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논의는 진지하게 해가지고 그 정진호 회장 당시에 그 개정된 죄 규정, 선거 관리 규정뿐만 아니라 이사회 규정이라든가 임원 규정이라는 그 여러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환원 조치하는 무효화해서 옛날 걸로 돌아가는 아, 당연하겠죠. 그거를 그 어제 그 결의했다고 아, 큰일 그랬더라고요. 네, 했네요. 그걸 했습니다. 예, 그거 했고, 선거관리 규정도 이제 원복했고, 네. 근데 원복만 할게 아니라 이걸 개정을 더 추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저도 그 집행진에다가 그걸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무효화시키면은 옛날 규정으로 돌아가면은 옛날 규정으로 돌아갔을 적에 작년 그 10월 31일 날 국가보훈처에서 이거는 그 국민 저 전후의 그 기본권을 참저 침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제적 대의원 옛날에는 그렇게 제적 대의원 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회장 후보.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여태까지 보면 비리의 그런 그 부정한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해서 그게 좀그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 개정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 피선거권을 많이 규제하는 그런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은 좀 오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발전적으로 이 선거관리 규정을 안건이 와서 그걸 논의해서 그 필요한 거는 좀 다시 추가로 넣고 불필요한 거는 삭제하고 이런 걸 그렇죠. 어제 했어야 되는데 그 안건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하. 어제 그거를 그 심의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큰 문제죠. 다음에는 안건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선거 치르려면 올라와 이제 있죠. 선거 체제가 되면은 예. 제일 중요한 게 선거 그 관리 규정. 임시총회 날짜 정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주장했던 게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또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그렇죠. 그 날짜 정하는 거, 이두 가지가 그 핵인데, 핵심이죠. 이 핵심을 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두 가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임시총회 그 빨리 그 디데이를 잡는 거 예. 예. 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 규정 그좀 미흡한 거 보완하는 거 하고 이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두두 가지 가지 핵심에 대한 핵심인데 이 핵심은 싹 빠지고 그 보니까 그 그래도 한 가지 다음 뭐 차기 이사회에서 이런 핵심 두 가지는 올라갈 기라고 보고 예. 근데 이번 그 이사회에서 또 중요한 거는 뭐 내가 듣기로는 지회장 대의원의 그 자격 상실 요것이 의결됐다고 그러는데 그 자초 지정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 지금 우리 정관이나 규정에는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의원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진호 회장 전임 회장이 그 이제 자격 상실로 다그 무효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진호 회장이 임명한 지부장 그 사람들도 무효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지부장이 임명한 지회장도 무효가 돼야 된다. 당연하죠. 제가 예. 처음부터 그 예. 이야기했던 그런 건데. 원리이기 때문에 그 지회장을 그 어제부로 그저 해임을 시켰고 이 권한을 또그 지에 자격 없는 지회장이 사례를 봐서 추천한 그 운영위원회들하고 같이 회의해서 선출한 선거. 대의원도 자격 미달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 두 분을 지회장 대의원을 그 지금 자격 미달로 어제 그 결의를 해서 어제 11월 25일자로 전국의 지회장, 대의원, 이분들이 그 자기 그저 소임을 끝내는 걸로, 예, 그렇게 어제 결의를 했습니다. 아니 뭐 중요한 거는 했네요. 그 아주 결정적인 거 그런 거는 아주 좋은 결심을 한것 같습니다. 그왜 그러냐?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지금 그 회장, 임시회장을 비롯한 그 전국 지부장 대행 변호사가 11분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는
만약 지금 대의원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예, 예. 자격 없는 대의원이 선거한 행위는 무효다. 예. 그래가지고 다음 선거 그 만약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은 다음 당선자한테 누군가는 당선 무효 소송이 들어오면 또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하. 그분들이 그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로 그 검토해서 이거는 예. 그 저 그 해임 결의를 하는 게 맞다. 아하. 그래서 어제 그거는 참 아주 저 뒤탈이 없게끔 깨끗이 정리됐다. 그럼 예. 그러면은 뭐 임시 회장, 임시 지부장, 임시 지회장, 임시 대의원 완전히 그 선거로 완전히 임시 체제로 임시, 전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선거 끝나서 차기 회장이 예, 선출이 되면은 예. 그때 이제 정식 지부장, 정식 저기 지회장, 정식 예, 대의원이 이제, 새로, 이제 선출. 새로 또 선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예. 에, 제가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중으로 예. 11월 26일 오늘 중으로 예, 예. 전국의 중앙회에서 지부한테 네. 11월 25일 어제부로 네, 예. 지회장 대의원은 그 해임됐기 때문에 네, 예. 며칠 안에 그 지회장하고 대의원을 선출해서 그 보고하라 네, 그 예. 절차를 밟아라 이런 아. 공문이 나가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임시 아, 이사회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하고 또 이제 임시총회 날짜 잡는 거 그렇죠. 임시 이사회 한번 더 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선거 예, 거기 선거관리 규정 또 보완 개정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임시 그렇습니다. 차기 임시 2차 임시 이사회는요. 예, 예.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뭐 임시 사무총장이 인준이 부결됐다 예.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 사무총장 관계 때문에 예. 여러 전우들이 그 분분하고 예예. 저한테도 의견이 물어보고 예예. 이랬습니다. 예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분은 그 특정인의 그 예. 여태까지 그 선거를 위한 같은 그런 예. 그 행동을 했었거든요. 예예. 그러면 이게 그 중립성이나 예예. 공정성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 예예. 그래서 그 변호사 여러 그 대행들이 예예. 그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 부결이 됐는데 예예. 본인은 좀 그 안타깝고 아. 유감스럽겠지만은 예예. 큰 대의를 봐서는 이런 그런 문제가 그분들이 지부장, 대행, 변호사 이분들이 역시 그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 명쾌하게 잘 처리됐다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 뭐 절차상에 좀 하자가 문제가 뭐 인준도 받기 전에 그냥 사령 임명장을 주고 이래서 의아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에, 또 특히 특정인의 그 사무장이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의아한 점이 많이 있어서 좀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건 뭐 걱정은 우려는 해소된 것 같은데 본인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예, 그런 문제에서는 뭐 우리 변호사 역시 그 변호사님들이 네. 예, 뭐 재판장 지금 위임된 재판장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을 잘 하신 걸로 예, 예. 이게 칭찬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은 앞으로 그 임시총회 이건 언제쯤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그 집행진에서도 회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예, 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그 저 예. 이사회를 열어서 예, 예. 그 차기 회장 선거 날짜를 정하는 예. 그런 그 이사회를 하겠다. 예, 예. 또 회장 선거도 빨리 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빨리라는 건 최소한도 한 달 이내에 해야지 뭐. 그렇죠. 예. 그 날짜 정해놓은 거를 예, 예. 두 달 이상 되면 그걸 빨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11월 달인데 아직까지. 11월이니까는 한 11월이니까 뭐 12월 안에는 12월, 해야죠. 12월 달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중으로 이제 각 지부의 지회장하고 대의원을 선출해라고 공문이 내려가면은 예, 예. 한 10일 열흘 아니면은 늦어도 2주일 아니면은 그 지회장이나 대의원이 선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늦어도 그 12월 10일 예. 10일 정도면은 그 지회장하고 대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에 예예. 그 명단을 확보했으니까는 예예. 어떻게 보면 그 대의원 전국의 대의원이 이제 선출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예. 그걸 보고 예예. 임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서 예예. 그때에
그 어제 안 다룬 선거관리규정 개정권, 예, 예.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권, 예, 예. 요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또 기타 안건이 해가지고 예, 예. 임시이사를 열어서 예. 그거를 결정하면은 예. 그게 뭐 늦어도 한 12월 15일에서 20일 예, 예. 이 사이에 예. 그 결정이 되면은 예. 1월 한 15일 전후로 선거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왜냐하면은, 대의원 선출 후에 임시총회를 뭐 결정한다, 임시이사회 임시총회를 한다. 이건 좀 너무 그 루즈하게 지금 일을, 업무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좀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죠. 그러면 글쎄요. 임시총회 날짜부터 먼저 잡고, 네. 아, 이거 대의원 뭐 선출이야 뭐 일주일이 뭐 할 건데, 뭐 많아야 보름이다. 저기 임시총회는 뭐 한 20일이나 25일 후에 잡아도 그 안에 대의원 선출도 하고 그 안에 이사회도 해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왜 꼭 대의원 선출 후에 임시이사회하고 임시총회를 해야 되나요? 글쎄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예예. 어저께 예. 그 이사회 안건 다섯 개 중에 예예. 추가 일정 변경을 해서 예예. 동의를 받아서 예. 그 선거관리규정 개정 예예. 차기 회장 선거를 통한 예. 위원 그 임시총회 개최 건 예, 예. 이 두 가지 안건이 추가로 예.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날짜를 정해 버리면은 예, 예. 예. 날짜를 정해 버리면은 예. 이 금년 안에 늦어도 12월 26, 7일 정도는 저 선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걸 왜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그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거 예. 날짜를 안 정하고 예, 예. 그 안건을 처리 안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한 저 한 달 정도 예. 그러니까 내년 1월로 넘어갔는데요. 예, 예. 지금 보기엔 지금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아, 금년 내로 끝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예, 예. 있는데 예, 예. 그걸 못하고 왜 제가 그걸 예. 그 금년에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냐면은 예,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 정기국회가 12월 3일로 법적으로는 예. 끝납니다. 예, 예. 근데 금년에는 약간 좀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아하. 연장이 되면은 예. 지금 다른 안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금년이 넘으면은 2014년, 2020년 4월 15일이면 선거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그 끝나기 전에 네, 예.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2월 달에 마지막 그 국회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때에 우리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예.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 금년 12월 달에 이게 회장단이 누가 되든 간에 회장이 배출이 됐어야 되거든, 선출이.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예. 상당히 이게 차질이 된다. 예, 예. 그럼 그 차질로 인해서 예. 전국의 전우들이 화폐 가치로 치면은 수천억이 날라갔다. 몇 사람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지금 그 위기의 시간인데 초당이 급한 이런 시각에 아 지금 12월까지 말까지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월달까지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좀 그 의아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어떻게든 12월 이내 끝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아 그건 뭐 제가 우리 전우들이. 전우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예.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의 전우들이. 예, 예. 저 중앙의 회장. 예, 예. 집행진에게 좀. 예. 강력하게 그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예, 예. 하세요. 이게 예. 지금. 예. 그분들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예, 예. 시체말로 잠시 왔다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책임감이 없죠. 근데 우리는 예.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조직에 예. 같이 일원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를 그 하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예. 우리가 지금 그. 예. 결국은 그 우리 보상하고 문제되는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이 심각하다 예, 예.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한 달에도 봉급도 더 타먹고 싶은 마음이 혹시나 우려되는데 뭐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죠, 예. 예, 최대한 빨리 해서 금년 안에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설마 내년 1월까지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회장님께서 뭔가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도 1월, 12월 달 안에 끝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지 이렇게 여유있게 가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 예비 후보자들이 예. 그 임시회장을 면담했을 때 예, 예.
가능하면 금년 안으로 그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예, 예. 두 번씩이나.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행을 안 되는 게 그 이유가 저는 모르고. 그 누가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 집행진에서 이제 뭐 네. 어떻게 건의를 했는가. 지금 회장님께서 무리하시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건 뭐. 그 임시 회담관에서. 모르죠. 하여간 그건 뭐 누군가는 하여간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누구한테 들은 얘기다. 예, 예. 그런데 그건 뭐 우리가 우려라고 생각하고 설마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전우들한테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어제 그 이사회 하는 그 광경을 듣고 예, 예. 참 천만 다행이다. 왜 예. 천만 다행이냐. 네, 네. 지난 6월 14일 날 네. 서울 동부지법 민사 22부에서 첫 심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예. 다른 분들은 저 회장단을 뭐 이사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랬지만은 저는 예. 시종일관 예, 예. 이번 회장 이하 네. 지부장 이사는 예, 예. 가능하면은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된 변호사로 채워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 예, 진짜 잘하신 거. 그렇잖아요. 예, 예. 기억나시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뜻을 받아서 재판부에서도 이번에 그 변호사로 각 지부장을 그 예. 우리 저루들한테는 좀 자존심 상해지만은 아이, 우리가 능력으로 해결 못하면 남아의 힘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예. 거니까. 그래서 예. 어제 그 장시간 논의한 거로 봐서는 예. 참 그 잘 됐다. 예, 예. 진짜 만약 예, 예. 변호사 지부장들이 대행이 안 했으면은 예, 예. 어제 한 5시간 내가 파장 나고 끊어버렸다. 그렇죠. 일 안 되죠. 끝까지 그러면. 해서 예, 예. 마무리를 잘 된 게 참 천만 다행이다. 아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예.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국의 지금 지회장이나 대의원 예, 예. 이분들이 어제 해임당한 거는 예, 예. 본인들이 귀책 사유로 잘못해서 해임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정인이 예. 누구야? 예. 정진우 회장이 자격 없는 사람이 임명한 예. 그 연유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유탄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억울하죠. 억울하고 예. 그분들도 명예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지회장이나 대의원들은 그 지역의 그 저 회원들을 설득시켜서 예, 예. 본인들이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예. 다시 그 임시 지회장이나 예. 임시 대의원으로 오실 수 있도록 예. 그건 본인들이 노력하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뭐 전우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예. 예. 뭐 그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게 없는 이상에는 예. 뭐 과오가 개인적인 과오가 없는 이상에는 예. 뭐 다 재승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임시니까는 예. 임시니까. 선거를 위한 임시니까. 선거 끝나면 또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거 자꾸 뭐 이러쿵저러쿵 할 건 아닌 것 같고 절차상 예. 절차상의 임명이지 뭐 그 무슨 새로운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차피 뭐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재또 선거를 해야 되고 재지명해야 재임명해야 되니까 일단은 선거를 위한 체제니까 다들 이해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예, 우리 뭐 전우들에게 그 덕담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시죠.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예. 큰 그 무리 없이 예, 예. 저. 선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예, 예.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된 이런 부분을 예. 깨끗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서 좋고 예, 예, 예. 가능하면은 예. 금년 안에 예. 그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예, 예. 그 새 집행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네, 이런데 예. 그 전우 여러분 같이 힘을 모고 예, 지혜도 예. 모고 예,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중앙에다가 좀 항의 전화도 하시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빨리 시일 내에 예. 정상화 됐으면은 예. 그러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정상화 위원장님께서 정상화 시키는데 노력 기울이신 노력이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무고가 크십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